자, 그러면 오늘 주제를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주제를 갖고 오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약사님. 아, 네, 제가 주제를 말씀을 먼저 드리기 전에 예. 우리 이제 이왕이면 약보다 음식이 먼저다. 이것을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약보다 음식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한번 구호 삼아 한번 외치고서 시작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구호를 외치자. 예, 예. 네. 약보다 음식. 약보다 음식. 음식.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은 일단은 우리 그 창조주께서 우리 자연에다가 약보다 먼저 음식을 주시면서 음식을 어떻게 하면 약이 되게 할 수 있는 재료를 주셨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요. 예. 그다음에 고혈압 환자하고 오랜 시간 동안 방광염으로 고생했던 환자가 얼찐 들으면 전혀 판이한 환자인데 그 환자가 같은 방식으로 치료가 됐던 어떤 그 임상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음식 치유의 개념을 이해하는 그런 아주 첫 시간이니까 가볍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네. 자, 가볍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네, 해야 될 텐데. 네. 예. 그 대신 오늘은 이제 제가 퀴즈 문제를 참 많이 내드릴 거예요. 퀴즈? 예. 그래서 예. 퀴즈를 잘 맞히신 분들은 오늘 이제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이 만드는 맛있는 스프를 조금 더 드실 수 있는 기회를 상품이네요. 그러면 네, 네, 그것을 분명히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음식이 어떻게 약이 되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최소한도 우리가 이런 정도 정의는 한번 하고서 지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안전한 지대에서 생활을 하다가 어찌 잘못 식습관이라든가 음식 습관이 잘못돼서 이렇게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예. 어이쿠 이렇게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래 떨어지려고 그럴 때 이것을 받치고 있는 것은 현대의학이나 현대 약품, 그래서 얘기하는 의약품들이 굉장히 그것을 잘 해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것마저 없던 시절에는 다 떨어져서 그걸로서 생을 마감하거나 건강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것을 참 잘 받쳐주는데 받쳤다고 해서 얘가 안전한 지대로 들어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안전한 지대로 들어가는 것은 약이라든가 수술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슨 음식을 먹었느냐, 무슨 생활을 하면서 어떤 여러 가지 일상생활을 하느냐가 이것을 안전한 지대로 끌어들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정의가 필요합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약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약이 이 발의를 할 때까지 보조해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정말 안전한 지대로 끌어들인 것은 음식이었기 때문에 음식은 약의 보조제가 아니라 분명한 약의 자리에 있어야지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식이 약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고요. 그 의성 히포크라테스도 수도 없이 이야기했고요. 저희 동의보감을 만드신 허준 선생님께서도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 돌씨 건강학이라고 이제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돌이라는 건 돌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주변에 나가면 흔히 만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매일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흔한 재료 이런 재료를 가지고서 어떻게 조합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섭취를 할 때 이것이 약의 수준으로 바뀌는가 이런 이야기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예. 그냥 단순히 뭐가 나쁘면 배즙 끓여 드시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너무 좋은데 그것은 아니고요. 최소한도 원리가 살아있고 논리가 살아있는 그런 건강 이야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매주 이 시간 그 돌씨 건강학 시간에 알려주신 그 음식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돌처럼 주변에 있는 음식을 말씀해 주신다. 네, 네, 네. 설마 돌 가지고 요리하는 건 아니죠? 아, 네. 돌 위에서도 요리들 많이 하잖아요. 돌밭. 맞아요. 네. 예,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예. 다시 주제로 와서. 예.
이제 어떤 음식이 치유가 되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조금은 뭐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의 섭리 예. 예, 어떠한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 공부를 해 나가다 나면 아 이게 진화론적인 개념이 아니고 아, 정말로 목적하에 모든 것들이 요소 요소에 창조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쉬운 이야기로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네. 네. 자 이제 우리 그 이제 생명체들은 저희 사람들처럼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더우면 시원한 곳으로 추우면 따뜻한 곳으로 피할 수 있는 이런 동물이 있는가 하면 식물들은 거기서 생존의 기술이 개발이 안 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생존 전략. 그래서 이 그러한 식물들이 갖고 있는 생존 전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눈여겨보면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예. 예. 그 사막에 사는 알로에는요. 무슨 생존 기술을 갖고 있어야 사막에서 살 수 있을까요? 진이 네. 수분을 머금는 네. 생존 능력이 있을 것 같아요. 아, 대단합니다. 네, 두 번째 전략은 뭘까요? 두 번째 생 네. 햇볕을 이겨내는 아, 대단합니다. 역시 박사님. 네. 맞았습니다. 네. 와!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이 알로에를 이제 우리가 한번 정의를 합니다. 뭐라 그랬냐면 영양학자들은 아, 알로에에 뭐 비타민이 얼마가 있고 칼슘이 얼마 있고 뭐 뭐가 얼마 있고 이런 어떤 어떤 영양 성분으로 접근하기를 원하지만 예. 예, 저희는 이제 그런 시각까지 가질 필요는 없고요. 그거는 그분들이 예, 학문적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저희는 알로에를 쳐다볼 때 무엇을 이해하면 되냐면. 수분 저장 능력이 매우 뛰어나면서 성질은 차가운 식물. 아, 네, 예, 이렇게 정의를 하면 알로에가 상당히 많이 보였죠. 예, 그래서 만약에 화장품에 알로에가 섞여져 있다면 그거를 보고서 아, 얘가 피부를 진정시키는 기능 때문에 여기에 섞여 있겠구나 이렇게 쳐다볼 줄 알으면 되는 거고요. 예, 속에 열이 많거나 수분이 적어서 변비가 심한 사람들은 알로에한테 도움을 얻게 되면 알로에의 수분 저장 능력이 뛰어나니까 그의 수분이 들어오고 속 안에 열을 없애줘서 대변을 편안하게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우리가 알로에를 보고 깨달을 수만 있다면 이미 자연을 쳐다보는 눈은 시작되는 겁니다. 너무 신기해요. 예, 그렇죠. 참 재밌죠. 네.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수준을 높여갑니다. 예. 예, 버섯 있죠. 예. 예, 버섯을 쫙 보면 아주 그 주로 어떤 곳에서 자라죠? 햇빛이 없는. 햇빛이 없고 습하고 촉촉한 곳에서 네. 자랍니다. 그래서 만져보면 굉장히 보드랍고 촉촉한데 예, 그것을 보고 버섯을 전체로 이해를 하면 예, 우리가 착오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버섯의 본성은 그 촉촉하고 축축한 곳에서 살기 위해서 걔는 끊임없이 이 습한 기운을 바깥으로 버리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자기는 거기서 짓물러서 살 수가 없죠. 예. 예, 그래서 버섯을 말려보면 다른 것보다 훨씬 딱딱하게 건조해지려고 하는 것의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오늘 만약에 밖에 비가 오고 날씨가 습도가 높아서 불쾌지수가 높아 그랬을 때 수박 요리를 드실랍니까? 버섯 요리를 드실랍니까? 버섯 요리요. 너무 쉽다, 그죠? 예, 이런 겁니다. 예, 여기 이제 한 단계 또 높아져 갑니다. 예. 예. 그러면 물 속에서 사는 미나리. 미나리는 예. 무슨 기술을 갖고 있을까요? 진이. 네. 미나리 물 속에서 산다. 물 속에서 수분을 산다. 버리지 않을까? 아, 대단합니다.
정말 이렇게 바로 맞히시는 분들은 제가 정말 신타 안 드렸거든요. 예. 이 문제는 정말로 그 수능 시험보다도 더 이렇게 봉합을 해갖고 갖고 나온 문제인데 바로 맞히셨어요. 대단하십니다. 그 물속에서 사는 미나리는 네. 물을 버릴 줄 모르면 물속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예, 미나리가 그렇고 연뿌리가 그렇고 대부분의 수생식물들은 물을 버릴 줄 압니다. 예, 그렇죠. 물을 버릴 줄 아는 미나리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미나리가요? 똑딱! 네. 남자입니다. 여자. 왜냐하면 저도 간혹 물을 버리거든요. 예. 여자도 예. 버리는데. 예, 예. 우리가 불을 남자라면 물은 여자. 여자. 네. 그러면 물이 좋아서 거기서 아예 그냥 자기 살림 차리고 사는 미나리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 남자가 맞게 있죠. 예, 남자. 남자네요. 예, 남자라는 것은 뭐냐면 동적이다, 움직임이 활발하다, 에너지적이다 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매운탕을 끓이거나 음식을 할 때 예. 미나리를 썰어서 넣게 되면 누구나 국물을 떠먹으면 뭐라고 그러냐면 아 시원하다, 정말 시원하다. 그냥 그 시원한 기운이 바로 퍼져나가죠. 그만큼 이 동적이고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예, 예 그렇다 그런다면 이 또 에너지적이고 남자적 성격을 갖고 있는 애들은 또 무슨 성격을 갖고 있느냐면 막힌 그렇죠. 것을 용납을 안 해. 막힌 것은 부시고 뚫어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예, 우리 그 이제 소위 합성 의약품 중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의약품 중에 아스피린이라는 의약품이 알죠. 있는데요. 아시죠? 아스피린은 열이 나거나 이럴 때 이제 쓰는데 이 아스피린이 어디서 이제 원료가 최초에 개발이 됐느냐면 버드나무. 예, 버드나무에서 추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들에서 자라나던 가축들이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몸이 자기가 조금만 컨디션이 나쁘면 가서 버드나무 뜯어먹고 한숨 자고 나면은 몸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도대체 무엇일까? 이래서 찾아내서 최초의 합성 의약품을 만들어낸 것을 우리가 아스피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보통 그 아스피린은 어떤 용도로 쓰느냐면은 열이 많이 나거나 이제 몸에 통증이 있을 때 이럴 때 해열제로도 쓰고요. 그다음에 아 이거 이 땀을 한번 쭉 냈으면 좋겠다. 그냥 뭐 물 한 잔 먹고 그냥 땀 한번 푹 내면 컨디션이 살아나올 것 같다. 이럴 때 우리가 주변에 있는 진통 소염제 중에 뭐 펜이니 아세트 아미노펜이니 타이 네 이런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예. 이런 제품들을 드시는 것보다 아스피린을 드시게 되면 훨씬 더 땀을 흠뻑 납니다. 왜냐하면 걔 출신이 어디 출신이야? 버드나무 출신이기 때문에 물을 버리는데 매우 뛰어나다. 그럼 직접 버드나무를 먹으면 어떤가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버드나무 같은 경우에 우리 이렇게 의약품이 개발되기 전에 예. 이 버드나무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집안에 상비용으로 몸살이 오거나 감기 초기에 버드나무 차를 데려서 드신다든가 네, 그 다음에 버드나무를 끓여서 그 물로 각을 해서 입안에 치주 염증을 없앤다든가 이런 데 많이 사용했던 근거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이순신 장군이 묵과시험에서 이제 묵과시험을 하려고 하다가 다리를 다칩니다. 예, 그랬을 때 그 버드나무를 갖다가 찢어서 갖다가 다리에다 이렇게 동교 메고서 묵과시험을 치렀던 이런 기록도 나오고요. 버드나무 가지를 우리가 이 좀 한문으로 유식하게 얘기를 하면 유지, 버들유자 유지라고 하죠. 네, 유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유지가 변해서 요지가 됐다. 네, 그래서 치아 건강에 굉장히 그런 것들을 활용했었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버드나무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하시게 되면 합성으로 만들었는 화학적으로 만들었는 아스피린이나 이런 것보다 부작용이 없이 상당히 유사한 기대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아,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버드나무처럼 살고 싶다 했거든요. 네. 그건 태풍이 불어도 안 부러지잖아요. 아, 네. 소나무는 부러지더라고. 네, 근데 그게 큰일 하는군요. 네. 아, 그래서 매우 훌륭합니다. 그래서 버드나무 같은 경우를 잘 활용만 해도 상당히 유사한 기대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버드나무가 갖고 있는 이 어떤 동적인 성격을 활용해서 어혈, 그래서 중풍 예방이라든가 심장병, 고혈압 이런 어떤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병원에 가면 아스피린 저용량 100ml짜리 정도를 갖다가 이렇게 매일같이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스피린에서 얻으려고 하는 효과나 아까 미나리에서 기대되는 효과가 매우 유사한 같은 그룹에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너무 동네 분들 지금 다 보고 계실 텐데 네. 이게 버드나무 잎사귀 다 날아갔다. 네, 시간 네. 말하겠네요. 네. 네. 진짜로.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또 재밌는 이야기. 예, 예. 예, 우리가 이제 오늘의 주제인 얘기 중에 이제 고혈압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고혈압 이야기가 들어 있는데 고혈압하면 뭐 지금 최근에 통상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짜게 먹지 마라. 예, 짜게 먹지 마라. 예. 그리고 저염식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저염식이라든가 이게 짜게 먹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소금을 이겨낼 줄 알아야 돼. 소금을 이겨라. 네.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남아도는 소금을 바깥으로 내쫓추고 소금은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 몸에. 예, 그렇죠. 예, 필요한데, 그 겉돌아다니면서 말썽 부리고 있는 그 소금을 이겨낼 줄 아는 그 선수권자를 먹어야지 되는데, 그 선수권자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을까요? 시장에. 마트. 그래서 아까 음식에. 예, 아까 우리 같은 얘기라면 물을 버릴 줄 아는 미나리는 물속에서 살았습니다. 예. 소금을 이길 줄 아는 아이는 해조류.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살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소금을 이길 줄 알기 때문에 바다에서 삽니다. 어허. 물론 혈압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짠 것이 문제가 되었다면 미역국이 바로 혈압약을 보조해 줄 수 있을 것이고 김, 다시마 국물, 된장국 끓이다 조금 짭짤해지고 감기가 많아졌어요. 거기에다가 미역줄기 조금 집어넣고 아니면 다시마를 우려서 그물로 끓였다 그랬다면 그 소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그 소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소금이 쫓겨났습니다. 칼륨과 나트륨과의 싸움에서 소금 이기는 애가 들어와 갖고 소금을 쫓아내 버렸어요. 어디로 도망갈까요? 어디로? 친정으로. 결혼하신 것 같아요. 예, 우리 몸에서 대부분은 신장, 방광, 요도를 거쳐서 소변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그래 배출하게 되면 이 신장 방광 요도 쪽에서는 소금의 양이 늘어나고 예, 그 자리는 다른 곳보다 훨씬 더 염증이 생기기가 좋은 그런 어떤 여건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소금의 양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머무는 소금이 아니라 쫓겨나는 소금의 양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염증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소금이 지나가면서 그 조직들이 굉장히 탄력 있게 생기면서 여러 가지 기능 회복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예, 그래서 방광염 환자 사례를 네네. 민재현 선생님이 한 번만 읽어줘 보실까요? 네네. 어떻게 고통을 받는 분이죠? 저는 올해 54세 아줌마입니다. 20년 전 자궁 경부암 수술로 자궁 전체를 제거했었는데요. 그 이후로 방광에 이상이 생겨 20년 동안 쭉 소변줄을 끼고 소변 주머니를 달고 불편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 더 비참하게 한 것은 소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수시로 염증이 생겨 병원을 밤낮 없이 드나든다는 거예요.
박사님, 저 같은 사람도 좋아질 수 있을까요? 어, 근데 굉장히 애타요. 네,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잖아. 20년 동안 소변줄을 끼고 네. 살으셨던 분. 만성이란 거잖아요. 그쵸. 네, 20년이니까 이건 뭐 만성이라기보다도 삶이 없어졌던 분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분이 약 6개월 정도 만에 제 일한 식이요법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작년 11월에. 선생님, 저 호수 뺐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분의 호수를 뺐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예. 또 하나의 사례자가 있습니다. 우리 저기 박사님. 예, 네, 제가 네, 고혈압. 고혈압 환자. 뇌경색. 네, 고혈압과 뇌경색. 저는 목회 활동을 오랫동안 해오다 퇴직한 75세 원로 목사입니다. 4년 전에 과로와 스트레스 누적으로 뇌경색, 바로 이 중풍이죠. 중풍이 찾아와 보행이 불편하고 언어 장애와 계속 약을 먹고 있는데도 혈압이 수시로 높아지고 두통이 찾아와 한문으로 써놨는데 고통스럽습니다. 못 배운 게 고통스럽습니다. 박사님, 저한테 도움이 되는 음식은 없을까요? 네. 예, 이분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행이 불편하고 그 하고 싶은 찬송도 한마디도 하실 수 없고 이랬는데 그분 역시 지금 찬송도 가능하고 지팡이에 의존 없이 저희 약국을 이 방문을 여러 차례 했을 정도로 건강 회복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발병했을 때 진찰했던 그 선생님께서 지금처럼 회복된 것은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근데 두 분의 그 공통점이 어쨌든 식이요법을 통해서 네, 다 그렇습니다. 예, 좋아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제가 첫 번째 선택했던 식재료는 무엇일까요? 지금 이야기 나왔던 것들 중에서 예. 소금을 쫓아내야 된다. 예, 소금을 쫓아내면 혈압이 어떻게 돼요? 소금을 쫓아내지면 소금이 몸 안에서 소금이 쫓겨나가면 혈압이 안정이 되죠. 예, 그리고 그 쫓겨나는 소금은 어디를 통해서 나간다느냐 하면 소변으로 나가니까 예. 결국은 방광염 환자한테는 소금 쫓겨나가는 소금이 필요한 거고 고혈압 환자는 소금을 쫓아내주니까 좋고 그렇다면 그것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건 누구겠느냐? 해조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 처방은 미역국을 열심히 먹으라고 했습니다. 네. 예, 미역국이 처방입니다. 첫 번째. 근데 미역국을 어떻게 끝까지 먹어요? 맞아요. 물린다는 그렇죠? 거죠. 물리죠. 예, 예. 예, 출산한 것도 아니고. 맞아요. 예, 그래서 미역과 가장 유사하면서 오랫동안 먹어도 질리지 않고 맛있는 것은 없을까? 예. 이것을 제가 찾은 거죠. 예. 그래서 그렇다는데 맛있는 거는 뭘까요? 맛있는 거. 김?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네. 네, 그래서 바나나를 찾았습니다. 근데 바나나를 보니까는 미역만큼은 못해도 그 안에 칼륨이라는 성분이 얘를 쫓아내기에 충분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마그네슘이 들어 있어서 아주 훌륭한 미역을 대신할 수 있다. 바나나를 삶아서 먹게 했는데 그 바나나의 기능을 조금 더 보충하기 위해서 거기다 뭐를 보충을 했느냐면 미역에서 주려고 했던 그 성질을 다시마를 끓여서 그 국물로 바나나를 삶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파래가 갖고 있는 성질이 그러니까 미역이 갖고 있는 소위 얘기한 해조류가 갖고 있는 성질을 보완하기에 매우 훌륭한 식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진짜 맛있을까요, 그게? 진짜? 예, 그래서 맛있습니다. 아니 왠지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입이 짧아서 저는 짧으실 것 같아요. 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바나나를 삶아서 갈았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 맛있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콩, 예, 콩을 이왕이면 콩이 들어가면. 피를 맑게 만들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몸에 대사를 도와주는 물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콩하고 바나나하고 파래를 섞어서 삶았습니다. 그래서 삶아서 만들어서 이것만 꾸준히 드셔도 되는데 네. 예, 여기다가 기능을 더해야죠. 뭐냐면 아까 막힌 것을 뚫려준다. 뇌경색이 왔다 그랬잖아요. 예. 막혔잖아요. 예. 예.
아스피린을 처방하고 싶은 거죠. 네. 근데 아스피린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까 미나리, 미나리 얘기했죠.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는 미나리를 갈아 넣게 만들고 방광염 환자한테는 미나리를 굳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나리를 쓰지는 않고요. 방광염 환자한테는 대신에 뭐를 썼느냐 하면은요. 우리 그 머리하고 방광이 제일 좋아하는 성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제 상식선에서 알아놓으시면 좋은데 예. 머리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 당, 달콤한 당, 그다음에 비타민 C. 예, 비타민 C. 이걸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 비타민 C는 머리도 좋아하고 방광도 좋아합니다. 근데 감자에는 비타민 C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예, 아시죠? 그래서 감자에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비타민 C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여기다 감자를 하나를 갈아서 생즙으로 꼭 짜서 넣습니다. 예, 감자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머리가 굉장히 좋아져요. 그 다음에 해조류에 들어있는 칼륨, 바나나에 들어가 있는 칼륨이 많이 들어가면 머리가 좋아집니다. 네. 수험생분들한테 이거 바나나나 이런 네. 음식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네, 정말 집중력이 네. 바뀌고요. 그래서 그냥 일반 분들이 치매라든가 기억력이 떨어진다든가 여러 가지 집중력이 떨어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나나는 아주 굉장히 훌륭한 식재료가 되는 거고요. 감자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자를 먹을 때 예, 감자를 찌어서 먹으면 뭐에다가 찍어서 먹죠? 소금. 예, 그것이 바로 음식 궁합. 그러니까 칼륨을 견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금으로 적절하게. 이것이 음식 궁합입니다. 예, 이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감자 안에는 칼륨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감자를 많이 먹으면 머리가 좋아집니다. 이제 이래서 감자를 생즙으로 거기다 섞어서 드시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감자에는 특히 어떤 작용이 있느냐면요. 염증을 제거해주는 작용이 있고요. 망가진 조직을 재생시켜주는 작용이 감자에 훌륭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콩과 바나나와 파래를 섞어서 끓여서 주스처럼 스프처럼 만들고 고기다가 먹을 때 생감자를 갈아서 먹게끔 이렇게 그래서 생으로요? 네, 이 다른 것들은 다 삶아서 먹을 때 흡수율이 높아지는데 유독이 감자만은 생일 때 흡수율이 높습니다. 같이 넣고 끓이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감자만은 그때그때 갈아서 드시는 거고요. 적으시고 계세요. 말씀해 주신 그 조리법이나 요리법을 잠시 후에 저희가 함께 해볼 수 있는 네네, 거죠? 네, 그것을 오늘 지금 이야기 된 것을 한번 해보고 우리 맛도 한번 같이 보시고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결과가 20년 동안 끼고 다니던 이 호수를 빼고 소변줄을 빼고 그리고 4년 전에 중풍으로 머리가 막히고 여러 가지 언어 장애가 있던 분이 지금 찬송을 하시고 이렇게. 야. 이제 우리는 이런 얘기를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뭐냐면 정답이 있으면 좋은데요. 어떠한 질환의 난치성 질환이라든가 이럴 때 정답이 있으면 좋습니다. 이 병에 이거를 먹으면 낫는다. 이게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정답이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맞아요. 쉽게 생각해서 고혈압약을 10년을 먹고 20년을 먹어도 약을 띠면 도로 올라가죠. 예, 당뇨약을 10년, 20년 먹어도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조절이 된 겁니다. 예. 그것을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렇게 정답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는 해답을 풀어야 됩니다. 아하. 예,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예. 그 부분을 향해서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예, 그래서 꾸준하게 신장, 방광, 요도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몸 안에 혈관 건강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이것을 꾸준히 갈 때 생각이
생각이 나면 먹고 생각이 안 나면 안 먹고가 아니고 꾸준히 먹어서 우리 몸에 길들여지고 습관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쓰기 시작한다. 네. 네,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길들여지고 습관화가 되면 요 말을 조금 고급스러운 말로 이야기하면 정보력이 입력이 되면 우리 몸은 변화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이 정보력을 입력을 시키게 되면 음식이 약이 되는 순간으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보력을 우리 한영선 약사님께서 주시겠다. 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어렵습니까? 좋습니다. 저희가 첫 시간인데도 네. 뭐 여러 가지 정보를 너무 많이 얻다 보니까 벌써부터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인데 첫 시간 함께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속담이 기억납니다. 낫 놓고 기업자 모른다. 예. 정말 그 근처에 이런 보물이 있었는데 그걸 보물인 줄 몰랐던 거예요. 맞아요. 예, 제가 여기 지금 적어놓은 것도 감자는 생으로. 예, 그리고 습관이잖아요, 삶이. 그 습관을 고치지 못해서 몸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약사님 통해서 정말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는 당장 오늘부터 그 바나나와 감자를 열심히 갈아서 아이들에게 줄 예정입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 이렇게 일단 들었고 다음 시간 또 그 미리 조금만 말씀해 주세요. 주세요.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우리 마음에 감기라고 이야기하는 우울증이라든가 이 불면증 이런 쪽을 중심으로서 이야기를 드릴 것이고요. 제가 끝으로 한 가지 다 당부 드리고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예. 세포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것은 절대적으로 음식만이 치료를 할 수 있고 음식이라야 되는 것입니다.